변함없이 뜨거워 족하네. 그래야 하지. 먼저 타. 아이, 고맙습니다. 아버지, 누구하고 같이 해요? 어? 아, 나 혼자네. 아니, 두장입니다. 어제 저녁 막차를 타면서 버스표를 못 냈댔네. 바로 이 버스야. 네. 어제 고마웠어. 저도 정말 고마워요. 무슨 말이야? 코로나 됐는데 지금 딱 너무 됐다 말이야. 어머, 어떡하네. 이제 좀 이 미안합니다. 젊은이. 예? 오래간만일세. 누구신지요? 날 모르겠나? 모르겠는데요. 아, 지난해 이맘때. 지난해 이맘때요? 아, 바로 요 버스 안에서. 요 버스 안에서요? 아, 그때 자네가 나한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나? 아니, 내가 자리를 양보했어요? 아, 네, 그게 하도 고마워서. 아, 지금껏 자네 얼굴을 잊지 않고 있네. 그리고 나한테 한 말까지. 예. 할아버지, 여기 앉으십시오. 버스 안에서 늙은이들과 애기머리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건 사회주의 도덕이 아닙니까? 아, 이러질 않았나? 할아버지, 여기 앉으십시오. 내 자리 저 뒤에 있네. 이 할머니 앉히자고. 자, 어서 앉으십시오. 예. 얼마나 좋소. 서로서로 위해주고 양보하는 그 마음씨가. 문에 잘 가게. 예, 무슨 말 안 됐습니다. 꼭 마치겠습니다. 예, 안녕히 가세요. 따끈따끈 동방에는 온 가족이 웃음꽃 넘치고 거리마다 오가는 종 온 나라가 화목에 좋다네. 나라가 화목에 좋다네. 그렇구 말고.